제가 생각했던 코스는 일단 제가 계속 먹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제목에 있었던 존솔의 그거이고 그거를 먹으러 갔는데 찾아보니까 가까운데 돼지국밥 맛집이 있어서 그 맛집에 가다가 제가 계속 먹고 싶었던 그거를 먹으러 갑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 일본 사람들은 국밥 먹을 때 밥을 안 마르던데. 예, 저도 맞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오늘 가는 국밥집은 밥이 돌아가서 나오는 거여서 혹시 타로 줄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요. 예? 밥을 타로 주는 국밥이 타로 국밥이에요? 왜 플러스 1,000원이지? 헐. 근데 그렇게 해도 저는 타로 먹고 싶다. 어, 여기 시장 입구인 것 같다. 따란! 분독시장! 여기서 국밥을 먹을 겁니다. 우와, 맛있겠다. 오, 여기입니다, 여러분. 국밥집.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식사 가능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4시인데 거의 만석이에요. 역시 인기 좀 있네요. 히히히히.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자, 돼지국밥이 나왔습니다. 여기 돼지국밥의 특징이 이 선장이 위에 올라있는 거라고 했었어요. 저는 밥을 말라 먹는 거 아니라 타로 먹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타로 국밥으로 시켰습니다. 여기 수육이 많이 돌아있는 걸로도 유명해요. 벌써 많이 있는데? 와, 이렇게 고기 많이 돌아있어. 잘 먹겠습니다. 와, 맛있다. 된장 맛이 추가가 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넣어도 충분히 맛을 느껴질 수 있네? 근데 조금만 넣어볼까? 이것도 조금만? 오케이, 오케이. 완벽한 맛 됐다. 돼지국밥은 지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맛을 만들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먹지? 어떻게 먹지? 일단 밥도 먹어봐야겠다. 와, 각둥이도 맛있다. 제가 좋아하는 돼지국밥에 먹는 방법은 고기, 그리고 산장, 면밥 이렇게 해서 이거를 타로 먹어요. 고기가 엄청 부드럽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고기를 만들 수 있을까? 오, 탕면도 들어있어요. 탕면도 잘 어울리네. 준날은 역시 두부탕 급하지. 고기. 이게 마지막 한 입이에요. 방송이에요? 네, 맞아요. 저 유튜브 하니까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레이짱, 레이짱 TV. 네, 니코짱이라고요? 레이짱, 레이짱. 저희가 구독해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맛있게 드세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식사한 거 전도 돼지국밥 여기였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사실 여기 왔던 이유가 이거를 먹으러 왔습니다. 크루덕이에요. 크루덕. 태국 음식이라고 하면은 크루덕이 유명하잖아요. 짜란, 여기 유명한 크루덕집입니다. 여기 평화떡꽃만 있는 크루덕이 진짜 맛있어요. 안녕하세요. 아, 그래도 이것도 남아있다. 아, 몇 개 사가지? 감사합니다. 예스.